맛있는 안주를 사먹고 만들어 먹는 안주도 등등TV 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먹어볼 거는 요겁니다. 삼삼해물 간편 가리비찜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홍가리비가 우리나라에서 홍가리비 뭐 양식을 해서 가리비 가격이 많이 싸다고 하는데 제가 온라인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홍가리비 한 1kg를 9,000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한 600g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마켓컬리에서 할인받아서 5,860원 정도에 구매했고 배송비 별도가 있고요. 일단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은 편하게 가리비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제 산지에서 1차적으로 해감을 했고 소비자는 받아서 흐르는 물에 잠깐 씻고 요 패키지에 다시 넣고 전자레인지에 6분만 돌리면 가리비찜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리비찜 완성했습니다. 가리비찜 보시면 가리비들이 이제 입을 벌려서 다 익었고요. 이 안쪽에는 하얀 조개 육수 뽀얗게 나와 있어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건 초장이고요. 뒤에 있는 건 스윗칠리 소스예요. 스윗칠리 소스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 하고 먹도록 할게요. 아, 알이 엄청 크진 않지만 굉장히 실해 보여요. 그래도 신선한데요? 사실 해산물 배송으로 받으면 약간 신선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잖아요. 물론 저는 새벽에 도착받아서 당일날 먹고 있는 거긴 한데 굉장히 지금 저는 느끼기에 신선해요. 스위치릴 소스도 완벽하게 해감 안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물론 완벽하게 해감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살짝의 비린내, 기분 좋은 바다 냄새 정도는 나요. 근데 이게 알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한 점씩 먹으면 솔직히 좀 감질나는 게 있어요. 한 두세 개씩 먹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담아서 자, 한잔 하시고요. 갑시다. 아우, 이걸로 먹었더니 한 잔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두세 개 정도 먹어야겠네요. 오늘 제가 삼삼해물 간편 가리비찜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싼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혼술하시는 분들께는 꽤 좋은 안주인 것 같아요. 간편하게 세척만 해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맛있는 가리비찜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상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리비 상태가 꽤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고 가리비찜을 했을 때 비린맛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리비찜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간편 가리비찜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맛있는 안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안주로 갑시다.